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 57회, 자 바로 며칠 전이었죠. 자, 한능검 이제 올해 이제 6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은 이제 4월 10일, 자뭐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57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문제 좀 풀어보니까 그렇게 쉬운 회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평소 난이도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한두 문제 정도 조금 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물론 이제 이건 또 자격 시험이니까 80점 맞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겠지만, 이 공부를 또 체계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80점 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단원간의 이제 비중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한능검은 아시겠지만,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시대순입니다. 시대순. 교과서를 이제 대단원 6개로 이제 나누었을 때, 자, 여기는 이세 단원이 이제 전근대사죠. 이 전근대사에서 이제 몇 문제가 나왔냐? 자, 전근대사는 이렇게 이제 9문제, 뭐 이렇게 저 고대,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까지죠. 저기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통일신라 발해까지 9문제, 평소대로 이제 9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8문제 아니면 9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19%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려시대는 보통 이제 뭐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8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엔 이제 7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14%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선시대가 이제 원래는 이제 전성기, 조성기 이런 것을 이게 하나로 합쳐놨으니까, 요 대단원 3이 이제 제일 부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단원 3에서 원래 12문제, 11문제, 12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1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3% 비중.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선시대 비중이 조금 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수로 따지면 2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28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한국 근대사. 요 한국 근대사가 어디냐면 이제 개화기죠. 자, 개화기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한 8, 9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요 개화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원래 일제강점기가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7문제, 8문제 나오는데, 이번에 일제강점기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현대사가 보통 5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엔 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차들과 비교하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여기는 이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 그다음 이제 현대사, 여기가 이제 평소보다 한 문제씩 좀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이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는 5.5대 4.5 비율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문화유산, 뭐 세시풍속,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 나왔고요. 자, 역사 속의 지명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개성의 만월대, 이 개성의 만월대를 가지고 역사 속의 지명인 개성을 찾는 문제, 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평상시와 좀 비슷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고좀 여러분들이 제가 뭐 50문제를 다 해설하는 건 조금 투머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들, 뭐 대충 이제 이렇게 뭐 수험생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눈팅을 좀 해보니까 뭐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이 정도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자, 그 1번, 2번, 3번은 이제 뭐 1번은 뭐 선사시대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번 문제는 이제 뭐 고조선 묻는 문제고,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정답을 골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그 초기 국가 있죠.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옥조동의 삼환. 고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4번 문제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정석대로 하셨으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없으면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국보 83호를 말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삼상관을 썼다고 해서 이제 삼상관
금동미륵 보살방과 사유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이고요. 자, 근데 요게 일본의 요거랑 아주 빼다 박은 그 고류사의 자, 미륵 보살방과 사유상이 있죠. 일본 국보입니다. 그 미륵사 그러니까 고류사의 미륵 보살방과 사유상과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고르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진짜 요런 문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3번이 이게 발해불상입니다. 이불병자상이라고 해서 발해불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많이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고구려불상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5번을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백제 무령왕 묻는 문제라서 뭐 비교적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참 참신하긴 했죠. 참신하긴 했는데 뭐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함양의 상림이라고 하는 걸 몰라도 지문을 읽다 보면 시무십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최치원인지는 쉽게 뽑아줄 수 있겠죠. 최치원인지는 쉽게 뽑아줄 수 있는데, 자, 1, 2, 3, 4번, 1, 2, 3, 4, 5번 중에서, 이 최치원 고르기가, 묘길상탑비라고 하는 게, 해인사 묘길상탑비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최치원의 저술이 맞습니다. 신라 말의 그 혼란한, 시대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동그라미 4번, 이게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요게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 조금 자 뜨악 했을 거예요. 이 뭐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원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설총.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동그라미 1번은 뭐 사실 요건 뭐 잘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불교 관련 저작이죠.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이 최치원 고르라는 거니까 요 6번에서 살짝 좀 뭐지 이거? 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자, 7번 문제는 삼국의 통일인데 순서나열 문제치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8번은 어떻습니까? 뭐 구주가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소경이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신문왕 고르라는 거니까 딱딱 요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뭐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이건 이제 발해의 중앙관무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의 통치조직. 발해를 고르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10번.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 끝까지 읽어보면 후백지 왕인 견원이라고 하는 걸 쉽게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1번은 이 동북 구성과 관련된 것이니까 뭐 당연히 뭐 라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12번은 자, 고리 4대 광종 묻는 문제죠. 이것도 이제 정답 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결국은 고려시대 경제활동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이 전부 조선후기 모습이죠. 고려시대에 있을 법한 상황은 동그라미 3번밖에 없어요. 고려시대에 가능한 이야기는 동그라미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는 봤으니까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제 삼별초가 이제 독자적인 반몽정권을 세운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삼별초에 난 말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딱딱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5번도 이거 이제 안동봉정사 극락전 왜?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하니까 딱 떨어지죠. 그 다음 이제 16번 자 결국 뭡니까? 사학12도의 번성 때문에 나온 관악지능책을 고르라는 소리죠. 1, 2, 3, 4, 5번 중에서 관악지능책을 고르라는 거니까 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거는 이제, 자, 2차 왕자의 난.
뭐 그러니까 빈칸에는 이방원, 태종을 골라야 되겠죠. 뭐 이것도 쉽게 정답이 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세요. 자, 김종직.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도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무오사화. 최초의 사화죠. 무오사화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것도 쉽게 정답 똑똑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은 이거 봤더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유양소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유양소. 경제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자를 선택하여 유양소에 두고 향리 범법행위를 규찰하고 백성 풍속을 유지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유양소죠. 유양소 고르라는 소리니까 뭐 2번이 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저는 뭐 20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원각사 10층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1, 2, 3, 4, 5번 중에서 원각사 10층탑을 고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각사 10층탑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이게 익산 미륵사의 석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게 아마도 부여정림사지 5층탑 같죠. 부여정림사지 5층탑 같고, 동그라미 5번은 이건 이제 발의 영광탑 같습니다. 알겠죠? 발의 영광탑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번 문제처럼 이렇게 문화유산 고르란, 그것도 이제 사진을 주면서 문화유산 고르란 식으로 문제를 내면, 요런 데 조금 약하시더라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1번. 자, 21번은 이제 병자호란 고르란 얘기죠. 자, 병자호란 고르란 얘기입니다. 왜? 남한산성의 피난에 있는 국왕을 구하기 위해서 근왕병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병자호란 때 상황이죠. 1, 2, 3, 4, 5번 중에서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요건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고, 동그라미 3번도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죠. 병자호란과 관련된 얘기는 동그라미 5번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 5번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심화의 47인가에 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주제별 기출 115제, 자, 요건 이제 출간을 했는데, 그거 미리 제가 녹화를 해서 이제 첨 파일로도 제공을 하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65쪽에 요 동그라미 5번에 김준용 광교산 전투 요 얘기가 여기도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1번 문제를 여기에 또 낚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이제 저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22번. 자, 22번 같은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이제 가가 지금 뭐냐면은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였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허적의 서자가 허견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일어난 게 여러분 그 경신왕국이죠. 숙종초에 있었던 경신왕국이죠. 요 경신왕국으로 자 남인일파가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 잡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경신왕국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뭡니까? 나는 그 중전장씨를 희민장씨로 강등을 시키고 있죠. 맞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갑술왕국 때입니다. 갑술왕국 때 다시 서인이 권력 잡으면서 남인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중전장씨를 희민장씨로 강등을 시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인현왕후가 복위를 했다는 게, 여기서 중전이 복위하였으니 이게 인현왕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와 나는, 가는 경신왕국, 나는 자 갑술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상국이죠. 1, 2, 3, 4, 5번 중에서 기상국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자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고 사약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기상국과 관련돼 있죠. 근데 사실 22번 같은 문제는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그 공시생들 중에서 이제 구준생들은 22번 같은 문제 쉽게 풀 겁니다. 근데
한능검 자격시험이라고 막 벼락치기로 공부한 사람들은 요 22번 같은 문제 요거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 첫 번째 등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23번은 뭐 여러분들이 딱 아시겠지만 이건 뭐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대동법 고르라는 소리고. 그다음 이제 24번은 뭐 속대전은 영조, 대전통편은 정조. 그러니까 뭐 영조와 정조 고르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뭐 정답 고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죠. 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25번. 자, 이건 누구겠습니까? 성호 이익을 묻는 거죠. 성호 이익을 묻는 거니까 뭐 성호 사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그 뭐 과구록이 이제 그 이익의 한전론이 들어가 있는 사료가 과구록 아닙니까? 쉽게 딱딱 떨어지죠. 그다음에 26번 갑니다. 뭐 김득신의 풍속화를 줬으니까 이 조승육이 뭡니까? 이 서미문화의 대두, 문화계의 어떤 세경량 뭐 이런 거 고르라는 소리예요. 뭐 그래서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27번 문제가 뭐냐면 이게 김홍집 묻는 거죠. 김홍집. 자, 김홍집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28번 문제는 요게 그 진주밀란이죠. 백락신, 그러니까 경상우병사 백락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진주 백성들 나왔죠. 그러면 뭐 진주밀란이겠죠. 뭐 쉽게 정답 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보시면 요거는 뭐 우리가 그 서양 나라들 중에서 이제 미국과 처음으로 수교 조약을 맺었으니까 뭐 1, 2, 3, 4, 5번 중에서 미국과의 수교 조약을 고르라는 거니까 뭐 요것도 쉽게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30번 문제는 요건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동학이죠. 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31번. 뭐 31번은 뭐 독립협회 묻고 있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32번. 자, 초량외관. 초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산역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산 고르라는 소리잖아요. 뭐 쉽게 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최익현의 활동을 고르라는 문제가 33번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4번 문제는 이게 이제 방공령 사건이잖아요. 이 주어진 자료가 이게 방공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공령 사건에 대한 탐구를 하려면 이 조일통상장정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37조에 방공령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자, 1, 2, 3, 4, 5번 중에서 요 방공령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건 자, 조일통상장정,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그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되는 건데 이 35번하고 36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형 문제죠.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에 라는 이게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에요. 자,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은요, 성리학을 숭상하는 조선유교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실천적인 양명학 정신에서 우리 조선에 새로운 어떤 유교의 혁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이죠. 이 라가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입니다. 여러분, 다가 뭐 같아요? 다가 뭐 거창하죠? 이게 정도전의 불시작변입니다. 정도전의 불교 비판서인 불시작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아가 지금 뭡니까? 쭉 읽어보세요.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의 근원이니. 그렇죠. 최승로의 시문18조죠. 최승로의 시문18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가가 뭐냐는 거예요. 가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성리하기 좀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이 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은 성악십도예요. 성악십도.
이 성악 10도에서 이황이 여기에 보면 지금 이기 호발설이 나와 있어요. 이기 호발설이. 자,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따 그에 타는 것이니 이게 이제 이기 호발설이에요. 알겠죠? 소위 이제 이황 사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가가 물론 이제 그 이의 성악 집요라고 생각해도 35번 순서나열은 돼요. 이게 이나 이황 둘 중에 하나인데 이의 성악 집요라고 해도 순서나열은 문제가 없어요. 35번. 자, 그런데 이 36번 문제는 저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기역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기역. 이 기역은요, 윤효와 박세당 할 때 그 박세당에 대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역이 이게 박세당에 대한 지문인지를 아시잖아요? 정말 한국사 정말 깊게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공시생들은 아실 거예요. 9급 준비를 한 사람들 또는 9급 그 9급 공부를 9급 한국사 공부를 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이 기역이 박세당인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자격증 시험으로 이제 한국사 그러니까 한능검을 벼락치기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기역에서 박세당 뽑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니은 요거 최숙노의 심의 18조의 핵심이죠. 최숙노는 심의 18조에서 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친 불교 행사를 축소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니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티긋은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그의 제자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티긋은 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자, 이게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뭐 저는 여기는 36번 문제는 제대로 알고 풀었으면 그분들은 한국사 내공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36번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대충 느낌으로 푸셨을 텐데 이거 진짜 제대로 알고 푼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37번 문제는 요거는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르라는 소리니까 요건 뭐 늘 나오던 문제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 고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38번은 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이제 파견된 배경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의격 고르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요건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전차가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전차가 개통된 게 1899년입니다. 그러니까 1899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국 국제. 1899년에 대한국 국제의 반포. 이거밖에 정답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부를 조금 이제 얕게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요건 이제 그 황무지경권 반대운동 말하는 거죠. 이게 보안에 말하는 겁니다. 보안에 세 글자 딱 보면 뭐 그냥 정답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41번 문제. 자, 41번 문제를 봤더니 가는 보통학교의 수변환이 4년이라고 하니까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이고요. 그 다음 이제 나를 봤더니 경성제국대학의 예과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됐으니까 그때 관련 법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이 민립대학 건립운동이 22년, 23년에 활발하게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립대학 건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여기에 조선총독부가 화들짝 놀라서
이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이 나 바로 직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42번 문제를 봤으니까 요거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알겠죠? 자,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6년 60만세 운동을 고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어요. 43번. 이, 그, 윤세주 고르, 그러니까 윤세주를 탐구자료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윤세주는 이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만든 핵심 인물이죠. 자, 나중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자, 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이제, 그 1942년에 그 소위 이제 자 뭡니까 그 호가장전 투 반소탕전 여기에 참가를 했다가 전사를 하죠. 의열단원 중에서 김원봉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독립운동사에 뚜렷이 그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 윤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 조직은 조선의용대를 말하는 거죠.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의용대 고르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44번은 요건 뭡니까? 윤동주죠, 윤동주. 보니까 우리 카페에도 이거 틀렸다는 사람이 계시는데 어이없죠? 그러니까 윤동주 고르라는 거니까. 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시문이고,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264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게 나운규죠.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45번 문제, 요런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죠? 일제 식민 지배. 일제 어떤 식민 통치 정책,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이 시기를 물었으니까 1기, 2기, 3기 하면 굳이 몇 기? 3기죠. 중일전쟁 이후의 모습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출제, 황국신민 서사암송을 강요했다. 뭐 정답 1번 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46번 문제는요, 어떻게 해도 여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정확하게 알고 푸셨으면요, 이 공부 정말 정석대로 하신 분들입니다. 자, 가를 봤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메가더 포그령 1호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8월 15일 날 폐방을 했죠. 45년. 자, 그리고 이제 건준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건준 내 좌익 세력이 주도해갖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요게 이제 9월 6일이에요. 그리고 9월 7일 날, 자, 미군 선발대가 자,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8일 날 반도텔에 미군정청이 설치되고 9월 9일 날 이 메가더 포그령 1호가 내려졌죠. 그러니까 이 가는 1945년 9월 9일 그 메가더 포그령 1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가 뭡니까? 자, 나는 요건 자, 반탁투쟁의 깃발을 김구 선생이 자, 반탁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이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은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제 1945년 12월 말이죠.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이 알려지자 반탁투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946년 1월 초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1, 2, 3, 4, 5번 중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의 카이로 선언 1943년 일제가 폐망하기 전이죠. 동그라미 2번의 조선 건국 동맹 1944년 역시 일제가 폐망하기 전이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의 좌우합작 7원칙 46년 10월이잖아요. 동그라미 5번의 자, 그 유엔 총회 결의 4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 4번과 5번은 나보다는 한참 뒤의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6번 같은 문제 보통 여기는요 문제를 쉽게 내도 수험생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7번 문제가 이게 역사 속의 지명인데 이게 만월대가 힌트예요. 만월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황성예틀을 가지고 이제 개성을 떠올리는 건 좀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만월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월대 이야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고려 시대는 만월대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만월대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의 경복궁처럼 조선에 이제 수창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수창궁. 이 고려의 뭡니까? 궁궐. 그러니까 고려 475년 동안 이게 궁궐이었죠. 그런데 이제 고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 수창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폐허가 됐겠죠. 이 수창궁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제 이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이제 축대를 세워갖고 이제 중간중간에다가 궁궐 건물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죠. 수창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조선이 개창되고 나서 이제 개성에 있는 백성들이 여기는 이 빈터에 여기는 이 빈터가 이제 빈터에 앉아갖고 이제 둥근 달 이 만호를 구경했다고 해서 즉 뭡니까 달맞이를 하는 가장 명소가 바로 여기 수창궁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긴 이름이 만월대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개성에 있는 만월대가 사실은 고려시대 궁궐이었던 그 수창궁이 있던 터가 바로 만월대 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만월대를 가지고 이제 개성, 개경을 이제 떠올려 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교양 상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만월대 가지고 여기서 수창궁? 고려 개경인데? 이렇게 떠올리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여러분들이 요 47번 문제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개경, 개성을 떠올려 준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개성과 관련된 게 요 정전회담이 처음 열린 게 1951년 7월 10일 날 개성에서 이제 처음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휴전회담이 처음 열린 장소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8번. 요건 뭐 4.19 혁명이니까 뭐 쉽게 정답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49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이제 유신 시대죠. 유신 시대.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추진되고 있을 때가 바로 요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를 보시면 이건 뭐 딱 봐도 자 뭐 지금 어떻습니까? 제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말하는 거죠. 2007년에 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니까 노무현 정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동그라미 3번에 14선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그 50문제를 퀵 리뷰 아주 빠른 속도로 리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가 뭐 제가 이렇게 이제 꼽은 문제가 지금 9문제가 있죠. 9문제가 있는데 뭐 살짝 좀 어려웠을 거예요. 살짝 좀 어려웠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야 이거는 좀 어렵다 싶은 문제 이렇게 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공부가 조금 이제 정석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풀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46번, 47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보통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잖아요. 현대사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현대사에서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온다고 해서 여기 그냥 아예 포기하고 아예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틀렸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평상시에 이제 한 등급 난이도로 보면 얘가 한 문제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80점대 후반까지는 점수가 나와도 90점대 점수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구급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 요분들은 이제 90점대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능으로 한국사 지금 요즘 수능이 이제 워낙 그 국적 테스트니까 요즘 수능 문제를 수능 공부를 수능 한국사 공부를 하고 요런 문제가 80점대 중후반이 나온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수능 문제보다 확실히 어려우니까 얘가 자 요런 정도로 이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이 이제 그 다음 시험이 4월 10일 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6번 있는 해입니다. 자, 뭐 제가 깨알같이 이제 요 책 홍보를 다시 한번 드리면 강의도 있어요. 강의도 새로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수능에 대해서 수능 한국사 공부한 약간의 어떤 배경 지식만 있으면 굳이 뭐 이론 강의 열심히 안 들어도 자, 요 기출 주제별 기출 115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만점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80점까지는 나올 거예요. 80점대 초중반까지는 쉽게 나올 겁니다. 공부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딱 2주일만 투자하세요. 자, 여러분 57회 자, 주요 문제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